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워낙 많이 보이네요. 찾기란 열면 먼저 엽니다. 열어도 된다고 했죠. 뭐 이렇게 걸을 수도 있긴 한데 당장 큰 수는 없고 마진 줄하고 명분 없고 찾길 열었기 때문에 상이 나가줘야죠. 포가 차를 맺혀 죽죠. 상 따라 나가주고 일단 명포 쪽차기를 먼저 열고 두시면 되는데 안 여니까 뒷마까지 유출해주고 양사당에 못 가? 차가 나간다. 사보 올려볼게요. 사보 올려서 수비를 할게요. 아마 멍수 보고. 병도 당겨주자. 마도 못 뜨게 해주고. 올려서 규정 좀 맞춰주고. 양사당으로 대차 붙이면서 가보죠. 그냥. 양사당하고 상위 변도 나가고 이쪽 대차 붙이고. 이렇게 갈게요. 이거는 뭐 눌리면 주고. 대차 하겠습니다. 대차. 저도 그만, 대차. 상이 나왔네. 올라서 볼게요. 이거는 이제 줄차 세워가지고 얘를 달라가겠다는 거죠. 마가 빠지면 차가 2조를 때릴 수가 있어가지고 내놔. 상 내놔. 마가 요렇게 아 먼저 먹고 마로 지키겠다 이런 건가? 일리가 있네요. 먹지 뭐. 어쩔 수 없죠. 마가 이렇게 빠져서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언젠가는 양차 그런 수가 좀 나오거든요. 한 번은 좀 벗어나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차 빠질게요. 강공 갈까요? 강공? 포 하나 죽여볼까? 포 하나 죽이는 수? 아 이런 것도 때려봐야지. 먹어. 먹으면 차가 맞대리는 거고 마로 먹으면 먹고 올라서면서 마 걸고 절 걸고 양방수. 포로 그러면 3졸 먹는 거거든요. 포 하나 먹으면서 3졸 먹는. 둘만 합니다, 이러면. 점수는 지지만, 포로 3졸. 마가 도망가겠지. 근데 마가 여기 가면 이상 먹고 이거 졸을 노릴 수도 있고요. 마가 여기 가면 이걸 먼저 먹으면서 말을 노려주고 가는 수도 있고요. 형태 보고 가는 거죠, 이런 거는. 두 때려놓고. 선수 잡아가는 겁니다. 점수는 지지만, 지금은 뭐 차를 빠져가지고 이상 죽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걸 먹으면서 이거 묶어놓고 도는 수도 있고. 일단 먹자. 먹으면서 졸래나. 이걸 안 먹고 이걸 먼저 먹을게요. 이 조리 그러니까 응수하면 차가 여기 가면서 이 말을 잡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걸 주네. 뭘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돼? 아, 몰라. 이거 먹어봐. 보내놔. 포장하니까 이파가 못 뜨니까 보내놔. 또 마내놔. 다 틀렸죠? 줄초상입니다. 줄초상. 마가 빠지면은 뒤에 상 먹으면서 이 차가 계속 포를 걸거든요.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차 걸면은 차가 포를 못 먹죠. 이차 죽으니까. 이렇게 좀 묶여가지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가 나가가지고 마가 이렇게 뜨면서 이거 달라고 하는 수도 있죠. 마가 뜨는 수. 뭘 떠야 돼? 그냥 막아 나갈까? 딱 가보자 그냥 단순하게 말해 나! 소리 한번 쳐주고 지금 차가 이 맞대로 들어갈 수가 있죠 살을 요렇게 올리면은 이파가 죽으니까 핵이득입니다 핵이득 먹어 먹고 감옥 보자 상 내놔. 궁을 올리나? 그럼 마가 요렇게, 아니, 먹어버려. 다 먹어. 다 받아 묶고. 없는 살림. 때는 이제 마가 좀 빠지는 게 낫겠죠. 차가 이제 반대로 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이 있으니까 교환하자. 상이 있죠. 대차 안 붙여주고. 차가 좋은 자리 잡았으니까 바깥 묶자. 먹고 먹고 이거는 뭐 점차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뭐 갔다고 봐야죠 아가 일단 빠져주고 상대가 둘게 없습니다 기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장 외통수 아 마루 막을 수가 있네 외통은 아니네 마장 치면 마루 막으면 되네
가자! 밀어가지고 막바지 마가 면포 치겠다. 가자고! 돌진! 먹어! 이거 뭐, 올라가야죠, 뭐. 아무나 올라가자. 포로 치면 뭐, 포로 이렇게 때려도 되고. 가보자, 쭉쭉 가보자. 병이 5마리 있네. 먹어. 가자. 끝까지 주시네. 가자고. 잘 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잘 봐주세요. 점수로 장기를 좀 뜨면 안 됩니다. 상태 보고 좀 장기도 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가에게 상을 지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뭐 공을 돌리든가 해서 포가 차를 걸은 수가 있으니까, 양차 걸린 수가 있을까 먼저 빠져주고, 공을 내서 한번 수비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거는 형태 보고 이렇게 한번 때려볼 수가 있다는 거. 때렸을 때, 이렇게 먹으면은, 뭐이 말을 먹고 가면서, 이 김을 묶여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뭐 이거 노리는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하나 희생하고 지금은 보통은 이제 억울하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먹거든요. 먹어주기 좀 싫으니까 그럼 이거 먹으면서 말고 졸고 계속 선수 잡아가는 상태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지켰는데 이거 먹으면서 또뭐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다음에 또뭐 여기 가면 또 이거 걸리고 이러니까 차가 이렇게 올라섰는데 뭐다 죽는 거죠 이러면. 먹으면서 퍼 달라고 하니까 사 받았고 또마 달라고 하니까 차로 지켜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뭔가 희생하고 좀 수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죽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좀둘수 있다는 거좀 아시면 되겠네요. 오랑마 대국이네요. 뒷맞추책 결국 마진 줄 일단 면포까지 놔주고 윗상 나오고 양책기로 할게요. 양책기 확보. 보시면 여기가 약하죠. 여기가 약하니까 이 차가 나가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합병하니까 그래서 이 차가 나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올리면은 열어서 꽤나 여기 잡아주고 상이 나가서 양등 노리겠다. 달라. 올려주고. 교환 붙여주고, 먹으면 막아먹고 나가면서 이포 노린다는 거거든요. 일단 응수 물어보고. 먹어! 보내놔! 넘어가면 상으로 양득. 응수를 안 하니까 걸렸죠. 막아포로 치고 병으로 먹으면 차가 병 때리기 때문에 이거 포는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마포대만 하는 게 아니고 막아포로 치고 병으로 먹었을 때이 병이 하나 더 죽기 때문에. 와, 이걸 쳐버리나? 와, 이걸 왜 먹어? 이걸 먼저 때려볼게요. 먹으면서 여기 노리니까, 먹으면은, 차가 이걸 먹으면서 말을 선수 노리고 또 졸로 노리는. 아, 그냥 넘어가볼까? 없나, 아무도? 상포되니까 굉장히 좋죠. 빠져주고. 여기로 가자. 일단 2등 나왔네요. 귀만 와가지고 이포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득을 주셨으면 되는데. 양들 안 주고 빨리포가 기포로 오든가 중포로 오든가 이 라인 공성 라인을 좀 잡아주면 좋은데 자 보겠습니다. 또 왔다. 포가 뭐 여기 넘겼다 이런 건가? 막아 넘어가지 마라 막아놓고 이제 이 포를 쓰기 위해서 포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명으로 이렇게 막겠다는 거죠. 차를 걸어가지고 일단은 차가 올라서가지고 만에나 가보자. 만에나 좀 막아 들어가라고 하는 거고 포를 넘겨가지고 포를 좀 써야 되겠네. 넘겨봅시다. 포 넘겨가지고 장구를 부를 수 있게끔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포장 부르겠다. 이 주나? 아니 먹어 뭐 장고를 먼저 부르고 난 뒤에 먹읍시다. 포장 먼저 한번 때려주고 그러고 먹자.
차를 받으면 양차 정도 없는데. 공을 내리면 눌리니까 차를 받아야지. 지금 마가이스가 당장 장구를 못 부르는데, 귀마를 달라고 오고, 뭐 귀마 나가면 양차 부르고 이런 겁니다. 다 때리는. 그런 거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네. 일단 장구랍 때려보자. 이걸 치고 싶은데요. 때리면 먹겠지. 그때 먹으면서 마달라고 하는. 아니 먹어보자 먹어보자. 모르겠다 먹어보자. 일단 패고보자. 먹으면서 말을 노리면서 둬보도록 할게요. 포가 이렇게 넘어가지고 여기 노리면서 마가 노릴 수 있는데 마가 이렇게 다시 빠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넘으면은 여기 먹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야, 이 수가 좀 좋네. 아, 얘가 오자, 일단. 당장 포자니까 못 드니까. 먹으면 지금 차가 포로 때릴 수도 있고. 일단은 얘 가볼게. 아몰라. 가봅시다. 아몰라. 차 걸렸으니까 빠져주고. 이거 또 밀면 영어야 포 때려버릴게요. 또 밀어가지고 포 넘기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서. 아, 이거는 여기 때리는데 이건 좀 잘못뒀죠? 이건 뭐야? 패기드. 근데 지금은 무턱대고 포로 이게 말을 때려버리면 멍구라하면서 차를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쫄딱 망합니다. 빠질게요. 포로 말을 때리기 위해서. 다음에는 포로 맞 때릴 수 있죠. 그리고 차가 빠져가지고 이 말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병으로 이게 먹으면 안 됐는데 좀 망해버렸습니다, 이거. 병을 밀어가지고 이 포로 먼저 좀 쫓는 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포가 말을 치죠. 살려주고. 그래도 이제 포가 말을 치는 거가 계속 있으니까. 아, 차로 맞히는 수도 있었네요. 차로 맞히면서 먹으면 장구를 외통수고. 포가 있을 때. 그 수도 좋았네요. 이제는 먹어야지, 뭐. 일단 때리자. 일단 장군. 먹고 장군. 살을 받겠죠. 사선 오면서 마랑 병 양방수. 그집 끝났죠? 먹고. 안 먹으면 또 여기 또 먹고. 대차를 해야 되겠네. 지금 이게 먹는 수도 있고, 지금은 차가 이 병을 때려도 되고, 대차를 할 수도 좋네요. 먹고 장군에 사받을 수밖에 없을 때, 상이 나가면서 두는 그런 수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차 붙이는 수 좋네요. 먹으면 먹고 장군. 사가 받을 수밖에 없을 때이 상이 뜨면서 이 외통수 돌리면 끝나는 각이네. 아까 전에 차로 맞히는 수 그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어떤 수가 있었냐면 이게 병을 빠졌을 때 병을 이렇게 당겼죠. 차가 이게 마르치는 수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은 이 장구에 외통 나오죠. 사 받더라도 마가 못 지켜줍니다. 포장이니까. 돌진과 통이죠. 먹칠 뭐하고 먹칠 뭐하죠. 포장이니까.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이수 좋았네. 근데 이걸 치하면은 일단 얘뭐 피하겠죠. 그냥 그걸 안돼 이거 포를 넘기든가 이런 거 둘수 있었네.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다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또 때려본다 이런 것도 있어. 또 때려보는. 뭐 이런 것도 둘 수가 있네. 재밌네 형태가. 포가 말을 치면은 궁이 못 도니까 먹을 수밖에 없을 때 먹고 장구 부르면은 사로 받을 수밖에 없을 때또 차를 달라 이렇게 올수 있거든요. 먹으면 똑같죠. 이 장으로 외통이죠. 다 받으면 이 궁이니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